그 입사할 때도 물방울 네. 안 틀리고 모양이 벌써 이쁘잖아요. 네. 코치님. 8점대가 나왔는데. 7월 11일 날 이 정도면 마스터 대회 바로 나가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상당히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9점대 예상합니다. 9점대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점수는 손놀림이 바빠졌어요. 9점대를 예상을 하고 우리야는 우리는 27.5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유희가 유희씨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이거? 저 2주요. 유희씨가 연습해서 저 2주간 연습해서 오늘 처음 하는 고은희씨 아니 이거는 아직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거든요. 얘는 그런 게 아니고 스포츠 채널을 보는 듯 했다니까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선수 유희. 지금 너무 걱정이 파이팅! 많습니다. 유희야 7.5m 가서 기선 제압 한 번 더 해. 네, 사실 유희 씨가 여자부에서 맨 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죠.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유희 와이래, 유희 와이래. 파이팅! 유희 씨는 5m에 들어왔습니다. 5m에 들어왔네요. 여신이에요, 여신 지금? 예. 파이팅!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 연습한대로 해, 연습한대로 앞에 봐, 앞에! 네, 설득쇼! 한 번은 뛰어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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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해, 해볼만해! 해볼만해! 길쭉 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시랍니다. 그리고 다이빙은 네. 어떤 네. 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우리 양도 예뻤고 어. 우리 유희 양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 자, 유희 양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망설임 없이 잘 뛰었고 예.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점프했을 때 더 몸에 힘을 더 주었었다면 아하. 입수가 더 무리 안 키고 잘 들어가지 네네. 않았을까 싶네요. 예. 몸에 힘을 주면은 입수 자체가 바뀌나요? 네, 깔끔하고 네, 아,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거죠. 아, 그렇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올런지 자, 네, 해볼 만해. 자, 점수 공개합니다. 아, 아, 지금 각도가 좀 놀라는 표정이 지금 연락합니다. 선생님 저 왜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네. 사실상 점수는 3점 이상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점프입니다. 점프입니다. 똑같은 점프 높이라 그래도 유희는 많이 날아갔습니다. 다이빙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드와 가깝게 도약이 되어야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5의 아성을 과연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올런지 의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 선수 다이빙 대결에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첫 타자입니다. 검은 카리스마 엠블랙의 이주호. 아, 진짜 무서워. 왜 그러셨어요? 자, 3m에 올라가나요? 뭔가요 저거? 5m. 잠깐만. 나랑 경쟁전대로 보면 잠깐만요. 아니지 그건.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 저 그냥 안 돼요. 저는 턴을 돌면서 뛸 거예요. 근데 팔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팔도 이렇게 하면서 떨려가지고. 근데 그래서 3m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죽어라. 자, 이준 씨. 이준. 이준 씨 화이팅. 이준. 이준 화이팅. 진짜.
원피스 들어왔어.